아,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이준학입니다. 나이는 17살로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현재 레이스마일러로 교정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앞으로 모델로 진로를 결정했어요. 좀더 전문적으로요. 모델이 직업 특성상 대외적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지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프로필 사진을 찍을 때제 사진을 보니까 삐뚤어진 앞니가 많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웃을 때도 가지런한 치아를 보이면서 자신 있게 웃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교정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지 몰랐어요. 밖으로 철사를 끼는 브라켓이나 치아 안쪽으로 하는 설치 교정 등등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모델 연습을 하고 있고 해서 티가 안 나는 투명 교정을 선택했어요. 솔직히 투명 교정은 다 똑같은 건지 알았는데 여기 제가 다니는 바른치과 원장 선생님께서 레이 스마일러를 추천해 주셔서 시작하게 됐어요. 불편한 점이라 아마도 처음 착용한 날 어색해서 그런지 불편하다고 느꼈어요. 이가 뻑뻑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게 점점 교정이 잘 되고 있는 거구나 생각하고 지냈는데 한 3일째부터는 아예 적응이 되더라고요. 심지어 꼈는지도 까먹을 정도로요. 이거 양치할 때도 빼고 해야 되는데 꼈는지 잊어버리고 칫솔을 물었다가 아! 맞다 하고 뺀 적이 많아요. 지금도 이거 끼고 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 컴퓨터로 제이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미리 예측해서 보여주고 또 그대로 실제로 제이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치료가 다 된 다음에 제 모습이 그려져서 좀 기대가 돼요. 그리고 제가 치과를 두 달에 한 번 정도 오는데 제 치아 상태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거에 맞게 바로 다음 주부터 착용할 장치를 만들어 주시니까 더 신뢰가 가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뚝딱하고 만들지? 아마 다음 주 낄 것도 거의 다 만드셨을 것 같아요. 일단 아직 끝나진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잘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교정한 친구들보다 먹고 싶은 것도 잘 먹고 훨씬 편하고 무엇보다 티가 잘 안 나요. 선생님이 컴퓨터로 미리 보여주신 시뮬레이션대로 제이가 그대로 가지런해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게으르지 않게 꾸준히 착용하고 제가 노력한 만큼 원하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나 망설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당장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레이 스마일러 정말 강추입니다. 이준학님, 스마일러 나왔으니 착용하러 오세요. 아, 다 됐나요? 아, 저 스마일러 기억으로 갈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